2018 GSL Season 3 Rockshear. The genius that was born again in the dawn has grown to be the king. But the battle is only about to begin. Take your opponents down, or you will fall down under their feet. There will be only glory for the winner, and pain for the loser. Rise up, higher, ever higher. Forever. 2018 GSN Season 3. This is Rockshear. GSN 시즌 3 코로나 3주기간 D조 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 박찬이고요. 도움 말씀 황영재, 박진영, 해설 위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돌아온 문성훈 선수가 추격하는 날입니다. 이 선수는 2011년부터 선수 생활을 계속해서 스타트로 쭉 이어나갔죠. 우수계 네. 출신이에요. 특히나 이제 선수들이 좀 일찍 이제 좀 이제 군 복무를 하게 되면 네. 이제 돌아와서 복귀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문성훈 선수가 이제 드디어 본선 진출에 성공했고 네. 또 어느 정도 경기력을 보여주게 될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 공허의 우상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문성훈 선수가 저희 예능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마지막 방송이었고 그 이후에는 군대를 다녀와서 예선 이제 도전하자마자 뚫지는 못했어요. 그 안에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예선을 네. 뚫은 만큼 제가 이 선수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대회 체질이다. 대회에 올라온 만큼 좋은 네. 모습을 보여주겠죠. 자, 오늘 경기 시작하기 전에 지난 경기 결과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신영 선수와 김대엽 선수가 승했다고 올라가서 이제 도전이 느껴졌습니다. 테란 2명, 프로토 2명, 저그 2명이 현재 16강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오늘의 매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병재, 문성원, 김준호, 강민수 선수님 추격하죠. 네. 일단 뭐 내일 선수의 분위기를 보면 서로 이제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준호 선수는 최근에 저그전 좀 어려워하고 있고 그 문성원 선수는 뭐 테란의 테란 동족전에서 최근에 또 여기 온라인 대회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겠죠. 네. 사실 4명의 선수 모두 이제 GSL만 딱 놓고 봤을 때 올 한 해 좋은 성적을 거둬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주춤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계기로 해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럴 만한 네. 충분한 실력을 보여줬던 선수들이고요. 32강 D조 경기에 나선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32강 D조의 첫 번째 선수. 지난 시즌 8강에서 아쉽게 탈락했죠. 19번째 코드 S로 최다 코드 S 기록을 보유한 사이스톤 게이밍 고병재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이스톤 게이밍 테란 구미호 고병재입니다. 저번 시즌 8강에서 정말 너무 아쉽게 탈락해서 최근에 좀 경기력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오늘을 계기로 다시 경기력이 좋아졌으면 좋겠고 이번 시즌은 꼭 결승까지 올라가서 블리즈컨 꼭 흑점 짓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즌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 중 한 명이죠. 2015년 마지막 시즌 이후 3년 만에 GSL로 복귀한 테란의 황태자 MMA 문성원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게이머 문성원입니다. 군 전역 후에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이 치열한 무대에서 오늘 꼭 살아남겠습니다. 역시 반가운 얼굴입니다. 9연속 코데스를 달리다가 아쉽게도 지난 시즌 볼 수 없었는데요. 루트게이밍 김준호 선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시즌 쉬고 돌아온 김준호입니다. 한 시즌 쉰 만큼 블리즈컨의 가능성이 많이 떨어졌는데 마지막 불씨까지 살려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꾸준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 시즌 더욱 높이 올라가야 할 선수 14연속 코드에스의 스플라이스 강민수 선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플라이스 소속 저그 강민수입니다. 일단 조가 많이 힘들고 그래서 좀 많이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에 마지막 시즌이어서 최선을 다해 연습해가지고 자신은 있고 충분히 할 만한 것 같아서 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2강 디졸 대결 4명의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명 중에 2명만 16강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강민수 선수가 지금 정으로서 추격하고요. 태어난 돌의 프로토스 한 명입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 종합해봤을 때 아무래도 문성원 선수가 좀 자신의 실력을 완벽히 좀 찾기에는 시간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해봤을 때 다른 세 선수의 가능성이 좀 높다. 세 선수 중에서 누가 올라갈 것인가 약간 이런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성원 선수가 또 다크호스를 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또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또 만약 세 선수 입장에서 한 선수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 1경기를 준비하는 두 명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GSM 우승자 출신의 고병재 선수, 문성원 선수와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최근 우승자는 고병재 선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데이터로 봤을 땐 고병 선수가 당연히 뭐 승리 가능성을 높게 좀 볼 수 있긴 하지만 다만 이제 고병 선수 입장에서 살짝 이제 마음이 걸리는 게 테란에테나 동족전에서 항상 진리로 나오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있죠. 모두 잘한다. 특히나 문성원 선수 워낙 또 동족전에서 최근에 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병 선수가 많이 연구하고 나왔을 거예요. 네. 이에 맞서는 돌아온 문성원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3년 만에 이 컴백한 데 성공을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반갑다라는 얘기들도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성적 자체가 우승자였기 때문에 GSL 시즌3 오랜만에 올라온 만큼 우승까지 달려가고 싶을 텐데 그래서 32경부터 살아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이 선수가 이전에 한창 경기력이 좋았을 때 군대를 가기 전에도 레더 랭킹이 한 20, 30등인지언정 대회에 나가게 되면 우승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런 준비를 잘하는 모습, 상대방을 저격하는 모습 오늘 보여준다면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저녁 이후에 도전장을 남긴 문성원 선수와 고병재 선수 상대로 해서 승리를 따낼 수 있을 것인지 오늘 테란대 테란전 경기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1경기 전장 에시플란트 드림캐쳐 세 번째 경기는 16피트에서 펼쳐지겠네요. 네, 1세트 맵이 이제 다소 다른 맵에 비해서 다른 양상으로 이제 경기가 진행될 수 있다 보니까 아마 첫 번 세트에서 기선제압을 하기만 하면 1-0 승리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분위기로 이끌 수 있어요. 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1세트 해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매치 1, 파이트! 1세트 대결 에시플란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파란색 고병재 선수. 사이스톰 게이밍 구미호. 꾸준하게 커리어를 쌓고 있는 고병재 선수 오랜만에 돌아온 문성원 선수와의 1대1 맞대결입니다. 빨간색 태어난 문성원 선수. MMA 돌아온 문성원 선수 이 저녁 이후에 GSL의 첫 경기를 치르고 있어요. 네. 문성원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선수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예선 뚫지 못했을 수도 있고 혹은 아직은 이제 전역을 좀 이제 기다려야 되는 선수도 있긴 한데 이 선수들의 복귀했을 때의 가능성은 사실 문성원 선수가 가장 먼저 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문성원 선수가 경기 일단 예선을 통과했고 올라와서 좋은 성적을 거둬주게 되면 그거에 대해 자극을 분명히 느낄 것이고 최근에 그 복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선까지 참여했던 선수 중 한 명이 또 정명훈 선수인데 정명훈 선수 인터뷰를 보게 되면 문성원 선수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군대를 다녀온 선수들의 마인드라던가 대회 성적들이 지금 군대에 있는 선수들에게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러니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네. 러시아에서. 네. 지하철 경기를 보기 위해서. 네. 감사하고요. 근데 네. 그게 또 생각이 나요. 그 문성원 선수의 마지막 그 군인 때 전에 그 마지막 프로그램을 끝내고 나서 제가 이제 집에 반해다주면서 이제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당시에 문성원 선수 했던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꼭 그 공백기를 깨고 자신을 복귀를 해보고 싶고 그랬을 때 내가 성장을 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찾아보고 싶다라고 욕심을 좀 많이 네. 언급을 했어요. 근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꼭 해보고 싶다 했었는데 결국 여기까지 일단 오기는 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들었죠? 네, 아마 이제 문성원 선수는 이제부터도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7년 만에 직관. 오, 그때도 네, 바로 잘렸어요. 네. 지금 여기 왜냐면 사신이 들어왔거든요. 네, 중요한 장면이죠. 일단 저 사신이 지금 당장에 문성원 선수의 사신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 들어가서 이 사신이 정찰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정찰 용도로만 활용하는 겁니다. 이 사신이 뭐 이득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니에요. 네. 지금 여기서 좀 예. 근데 이제 고병 선수가 정찰에 조금 힘을 많이 주고 있었어요. 건설호 탄기도 정찰을 먼저 보내주면서 상대방이 뭐 하는지 알고 시작하자 변수만 없으면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성원 선수 입장에선 기분 나쁠 게 전혀 없죠. 상대 사신도 잡았고 정찰을 했는데 그냥 무난한 정석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문성원 선수가 이제 벙커를 빠르게 확보해주면서 조금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테테전 때 상대 극단적인 빌드가 나오지 않았을 때 저런 자세는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자, 그냥 초반에 흔들리지 않게끔 컨트롤의 변수를 주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벙커를 지은 거지만 문제는 고병 선수 입장에서 벙커 보자마자 읽었죠 상대 생각을. 아, 나의 찌르기에 대해서 너무 과민 반응하고 있구나. 그래서 바로 트리플 사용물을 준비했는데 벙커에 먼저 투자를 한 만큼 문성원 선수는 이제 고병 선수의 저 배짱 있는 플레이를 당장은 혼내주긴 어렵습니다. 네. 일단 문성원 선수가 정말 예전에도 그랬고 최근에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성원 선수는 대회 때 완벽한 정석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상대방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나와요. 분석해서 습관적인 플레이들을 분명히 예상을 하고 나온 이후에 그거에 맞춰가는 플레이들을 되게 잘하거든요. 오늘도 동족전이니만큼 초중반에 빌드가 살짝 갈릴지언정 고병주 선수의 습관이라는 건 뭐 최근 GSL을 봐도 나오고 해외대회를 봐도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고병주도 의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사이클론 지금 꾸준히 늘리고 있는 고병재 선수고요. 고병재 선수가 마당 가스 욕심 상당히 일찍 냈어요. 이 정도면 이제 보통 메카닉 테란 기반을 생각할 때 이 정도의 가스 타이밍을 가져가는데 어쨌거나 이제 대신에 사이클론을 찌를 생각이 있기 때문에도 이제 많은 가스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네, 그렇게 봤을 때 문성원 선수는 상대의 의도를 빨리 읽어줘야 됩니다. 체제가 서로 달라요. 똑같이 사이클론이면 몰라도 상관이 없지만 상대 체제는 메카닉 걱정이고 게다가 사이클론 기반인데 전차 찍고 있는 문성원 선수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기다렸다 나가죠. 네. 의료선에 전차 준비가 있고 지금 사이클론 전진하고 있어요. 진짜 배짱 있게 플레이했거든요. 군소공장 트리플하고 난 이후에 바로 메카닉으로 넘어감에 있어서 상대방의 찌르기를 뭐 사실 의식은 하고 있었지만 완벽하게 예상하고 기다리는 그림은 아니었잖아요. 찌르기가 온다면 피해를 입을지언정 막아보자 라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트리플 타이밍이 문성원 선수보다 빠른데 활성화가 빠른 만큼 메카닉이 잡는 주도권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견제들이 주요해야 돼요. 네, 내기가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의료사 띄웠죠? 딱 살짝 아쉬운 건 스킬러 탐색이 네, 사용이 되면서 견제를 시도했는데 독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손해가 너무 큰 게요. 스킬 탐색은 사실 필요 없었어요. 어차피 의료선 견제가면서 정찰을 할 거라서 그냥 이제 살짝 이제 보고 빠지는 정도로 만족을 했었어도 충분히 괜찮았을 텐데 하필은 스킬 탐색까지 썼는데도 안전한 견제를 해보지도 못하고 너무 그래, 손실이 크죠. 그나마 거둔 수확이라면 상대방이 메카닉이다라는 걸 알았다는데 그 메카닉인 거 사실 스캔 한 방 뿌릴 거 본인 쪽에 뿌렸으면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그렇죠. 사실 살려두는 게 훨씬 좋았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문성원 선수 입장에서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자신이 원하는 상황들이 전혀 그려지질 않고 있습니다. 네. 저 전차 한 개도 껴서 제대로 못 나가고 있어요. 네. 게다가 7개 고병재 선수가 오늘 첫 경기 첫 세트인데 감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상대 벙커 보자마자 트리플 준비했고 의료선 떨어뜨리자마자 어차피 빈 의료선은 아닐 거니까 거기에 타이는 병력 잡았으니까 바로 의료선 정리하자마자 트리플 준비해주면서 옮겨주면서 저원수가 앞당기고 있고 네. 계속 앞서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일단 잘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이클론은 9시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확인하죠. 일단 문성원 선수가 자극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바이오닉이 막 엘리전을 그릴 수가 근데 네. 여기 어그로 바꾸려고 본진 쪽으로 드랍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요? 좀 많이 아프겠는데 네, 이거. 자극제 깨지면 망합니다. 자극제 깨지면 망해요. 충분히 깨져. 게다가 건설 피해가 될 수 있고요. 네, 저 위에 들어가서 조용한분들을 깨면서도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바이킹마저 터뜨렸고요. 바이킹 정리되면 저 우려선 쫓아가서 마무리 못하고요. 네. 야, 이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견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스노우볼이 사실 이전에 사이클론 때문이에요. 이거는 사실 찌르기였는데 찌르기로 경기 주도권 자체가 거의 끝났네요. 네, 들어가서 이 다수의 사이클론을 막아내기가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문성호 선수의 전성기 때 시절을 생각해보면 이제 그때는 이제 고병 선수가 상대적으로 좀 문성호 선수에게 많이 피했었을 텐데 네.
와, 그때 서름을 지금 감는 느낌이 들 정도로 무자비하게 때려주고 있죠. 네, 좀 날카로운 견제를 통해서 계속 힘들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메카닉은 묵직하고 바이오닉은 조금 더 날렵하기 때문에 바이오닉이 먼저 찔러준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데 네. 오히려 고병제는 지금 메카닉을 활용해서 바이오닉을 준비하고 있는 테란이 바이오닉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네, 그러면서 추가 병력 보내고 센터 쪽 이제 바이러 깨고지 올라올 준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성원 선수가 뭐 자질구레하게 놓치는 것도 있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고병 선수가 쓰고 있는 이 사이클론 중심의 네. 메카닉을 전혀 생각 못했어요. 자, 밀고 들어왔는데 물량 차이가 좀 꽤 벌어져 있죠. 임시 격차 50 가까이 나요. 정말 너무 심하게 패배하는데요. 네. 오랜만에 돌아와 복귀 전에서 이건 진짜 심할 정도로 안 됩니다. 네. 특히나 이게 메카닉 테란 쓰다가 바이오닉에게 이렇게 지면 딱히 뭐 나쁠 건 없어요. 그렇게 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 반대예요. 오히려 참았다가 버티다가 나가는 게 메카닉인데 고병 선수는 메카닉으로 바이오닉 테란 상대로 오히려 먼저 휘두르고 누르고 있잖아요. 이건 체제에 맞지 않은 양상입니다. 그렇죠. 싸움을 먼저 걸잖아요. 아니 경기 끝날 때까지 자극치 안 되겠는데요. 사실 바이오닉으로 시작한 문성원 선수의 그런 기동성을 보고 싶었을 텐데 네. 기동성을 볼 수가 없어요. 자극제가 되지도 않아서 이 병력 자체도 맞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이킹 숫자에서 남쳐가서 지금 제공권도 손에 쥐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물량 차이가 좀 버려서 극복하기가 힘들어 보이죠. 고병재 선수는 첫 번째 세트 장기전도 아닌데 이미 손은 풀린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네. 문성원 선수는 아직 손이 좀 덜 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트여있는 그런 그 경기가 아니죠. 좀 그 빠릿빠릿하게 상대가 어떤 플레이를 했을 때 정답은 이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가는 식의 플레이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고병 선수가 원래 무기고 위주의 업그레이드 위주의 플레이를 참 선호하는 선수였는데 이번 경기는 무기고를 굉장히 늦게 지면서 군송장으로 지어 짜냈던 게 결국에는 주요했다고 볼 수 있겠죠. 초반에 사이클론 두 개 요사까지 끊어준 것도 엄청나게 컸었던 거고요. 네. 진짜 1세트 대결 고병재 선수가 먼저 승리 따냈습니다. 1세요. 일단 고병 선수 입장에서 딱히 그러니까 뭐라고 뭐 흠을 잡을 만한 그런 게 없었어요. 뭐 인구수 관리나 상대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딱 정답을 찾아가는 플레이나 뭐 컨트롤 판단력 특히 이제 상황이 워낙 유리하니까 무리하지 않은 플레이까지 보여주게 되면서 아주 완벽한 경기를 보여주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문성원 선수 입장에선 이게 자신의 100%가 아니길 바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문성원 선수의 그 2년 반 공백기 동안 고병 선수가 멈춰있지 않았다라는 걸 오늘 경기로 증명한 거죠. 그 안에 GSL 우승까지 차지했던 고병재이기 때문에 문성원을 상대로 완벽한 메카닉을 또 선보이게 되네요. 네. 1세트 대결 사이클론의 날카로운 움직임이 또 승리를 만들어냈고 고병재 선수의 1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기 전쟁이거든요. 드림캐쳐는 고병재 선수가 골랐지요. 네. 근데 이 두 번째 세트의 경기는 문성원 선수 입장에서 더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맵 형태는 또 아니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제 경기력을 끌어올리기에도 바쁜데 네. 맵에 대한 적응까지 필요하게 됐어요. 그렇죠. 경기 좀 있긴 하지만 2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매치 2 파이트. 2세트 대결 드림캐쳐에서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고병재 선수. 사이스톰 게이밍 구미호. 1세트 대결 문성원 선수 선발을 먹고 앞승을 거뒀습니다. 1대1 앞서 나오는 고병재 선수예요. 이에 맞서는 빨간색 문성원. MMA. 1경기 패배를 2세트 경기에서 바꿔주고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사실 1세트를 치르면서 문성원 선수가 정말 하고 싶었던 플레이가 분명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플레이를 선보이면서 한 중후반 가량 한 8가스 뭐 10가스 가져가는 식의 박빙의 경기력이 나오다가 패배를 하게 되면 그래도 일단 1세트 이 정도면 충분히 선도 풀었고 괜찮아 2세트 때 다시 한번 준비했던 거 써보자 라고 마인드 컨트롤을 좀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완패예요. 정말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극제도 안 됐고 고병 선수의 앞마당을 병력이 가서 밟아보질 못했어요. 네. 이건 문성원 선수 입장에선 준비했던 걸 바꿔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뭐 좀 잔인한 평가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전 세트 때 문성원 선수의 플레이에서 이제 뭐 단점, 그러니까 약점 혹은 놓친 점들을 찾아본다면 첫 번째로는 너무 이제 자신의 생각을 대놓고 보여줬다는 점. 그러니까 벙커를 빨리 짓게 되면 상대가 바로 그 읽어주면서 배짱을 부려버리거든요. 그걸 보여준 것도 컸고 그 다음에 이제 병력 관리도 아쉬웠죠. 다소 불리할지언정 최대한 그 고효율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될 그런 그 플레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메카닉 테란 상대로 상계를 한다거나 혹은 바이킹도 최대한 때려주다가 이제 사이클론 내려버리면 일단 뒤로 빼주고 다시 재활용하거나 하는 그런 그 병력을 아끼려고 하는 모습이 일단 나오지 않았고
또 한편으론 이제 견제와 정찰이 병행되는 좀 아쉬운 모습들도 있었죠. 스캐너 탐색을 쓸 거면 스캐너만 쓰고 견제로 견제 가면서 견제만으로 정찰할 거면 그것만 하거나 둘 중에 하나 했었는데 중복된 것도 좀 있었고 좀 이제 전체적으로 플레이를 최대한 간결하게 좀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고용 선수는 진짜 심플하게 정찰에 신경을 썼고 상대방이 뭘 하는지를 알았으니까 바로 트리플 지어주면서 그냥 견제도 기다렸잖아요. 그만큼 오히려 문성원 선수보다 준비가 잘 된 모습을 선보인 겁니다. 특히나 2세트는 고병대 선수가 고른뱀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자신이 원하는 식의 플레이를 쉽게 선보일 수 있다는 거겠죠. 문성원 선수는 그러면 무난하게 운영으로 흘러가는 것보다는 한번 이제 강하게 앞마당 삼가스 이후에 찔러주는 식의 플레이도 한 번쯤 필요해요. 네. 사이클론 생산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서로 추가 확장. 사실 이제 이 드림캐쳐는 문성원 선수가 원래 잘했을 때 실력이 나올 수만 있다면 사실 문성원 선수에게 더 좋은 맵이에요. 여기 이 맵은 최대한 속도 중심으로 해서 흔들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에게 유리합니다. 만약 그게 되지 않을 때 서로 이제 정체의 구간이 생기게 되면서 그냥 확장 지향적인 플레이만 하고 가만히 있게 되는데 이 맵에서 있었던 테테전 이전에 GSL 경기 때 아마 보신 분들 딱 느껴지셨을 거예요. 위아래로 계속 때리다가 속도가 빠른 선수가 결국은 중앙 확장 다 제압하면서 경기 가져갈 수 있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네. 속도 중심의 플레이를 이제 요구하는 맵이고 문성원 선수의 주특기라면 그게 가능합니다. 문성원 선수는 사이클론, 즉 고병재 선수는 반감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고병 선수는 첫 세트를 치르면서 자신감이 좀 많이 붙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신이 나왔을 때 바로 정찰로 보내기보다는 바로 상대방의 전진 건물을 좀 많이 의식하고 있어요. 막 7시 지역, 6시 지역 중에 사신 두기 나눠서 정찰하고 몰래 건물만 안 당한다면 무난하게 반감하게 떴을 때는 내가 불리할 게 전혀 없다. 주도권을 잡은 상태로 1세트와 비슷한 경기를 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 보이는데 문성원 선수도 독특할 정도로 정찰 안 보냈습니다. 타이밍 자체가 되게 늦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네. 끊어주고요. 조금 아깝죠. 이 정도 시점이면 사실 한 개 잡혔을 때 손해가 아주 큰 타이밍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후에 정찰이 잘 들어갔을 때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좀 아까운 사신이고요. 네. 의료선에 병력 실어진 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고병재 선수의 오늘 반응이 와 뭐 놓치진 않아요. 아이고 이거 게다가 이 견제 실패하면 어떤 페널티가 문성원 선수가 생기냐면 지금 고병재 선수가 선 반감하기 찍고 두기 찍었거든요. 저거 에너지 모았다가 나중에 타이밍 잡을 수 있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문성원 선수의 첫 번째 의료선이 상대 에너지 모이는 그 반감하기만큼의 활약을 못하면 좀 이른 타이밍에 한 방에 뚫려버릴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고병 선수가 트리플 베이스로 상대방에게 찌르는 플레이보다는 이제 앞마당 경기 삼가스가 진짜 빠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반감하기 두기 타이밍 때 한번 갈 생각인 것 같은데 문성원 선수가 정확하게 의료선이 들어와서 정찰도 못하다 보니 트리플을 네. 먼저 지었습니다. 이러면 분명히 위험한 타이밍은 오는 거죠. 네. 이거 반응도 여기 터졌어요? 이거 고병 선수가 약간 심리전 건 것 같거든요. 내가 이전 세트 배짱 부리는 빌드 썼는데 아마 끝나자마자 문성원 선수는 상대 빌드에 대해서 파악했을 거예요. 와 이렇게 배짱 부렸구나. 트리플 진짜 빨랐네. 나도 이번에 그러면 드림캐쳐 꽤 먼 맵이니까 트리플 가야지. 근데 이걸 네. 예측이란 한 것처럼 고병 선수가 노리고 나왔어요. 들어가서 보고 앞마당 벙커 완성돼야 됩니다. 저 전차에 네. 방해매트 쓰면서 포탑 지으면서 뚫어버리면 뚫을 수 있는 화력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벙커가 포탑 에너지 먼저 그래도 그나마 완성은 됐어요. 먼저 빠진 에너지긴 한데 벙커 완성된 게 그나마 다행이죠. 네. 벙커가 완성이 안 됐으면 뚫렸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벙커가 완성되면서 이건 문성원 선수가 괜찮아진 겁니다. 이미 트리플 베이스가 완성이 되거든요. 네. 전차를 공격 타이밍을 좀 막아낸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서 병력을 엇갈려 보내면서 고병 선수의 꼼꼼한 이제 컨트롤에 나오지 못하게 한 이 플레이. 네, 네 이 플레이가 굿즈 액션 와. 오랜만에 물성운스러운 장면 일단 네,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위기 순간에 터지지 않고 네. 구출 작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견제 덕분에 자신 앞마당을 시킬 수 있었거든요. 1이에요 1. 자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요. 일단 이거 반응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산둑이 잡히면서 광물 채취 못하게 되면 트리플이 빠르다 하더라도 고용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특히나 네. 앞마당 지역 쪽에 병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문성원 선수의 병력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어느 정도는 체크를 하고 있어서 문성원 선수가 저런 견제 플레이 휘둘리면 안 됩니다. 네. 좀 이제 좀 괴롭긴 한데 그래도 어쨌거나 문성원 선수는 트리플 기반에서 수비를 해낸 거라 이제 발전 속도는 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공허위구소 준비도 역시 빠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활용해서 이제 문성원 선수는 이제 병력을 잘 눌러줘야 되는데 이거 반응이! 반응이! 여기서 뒤늦게 반응해서 잡을 수 있는! 이건 아니죠! 아!
네. 사실 아... 의료선도 안 잡힐 수 있었고 이해방사는 무조건 잡을 수 있었던 건데. 네, 반응만 빨랐으면. 야, 반응이 좀 아쉬웠어요. 네. 그리고 이게 선수들로 가끔 이제 쓰는 선수 있고 안 쓰는 선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최소한 유닛 하나나 건물 하나를 무조건 잡고 파괴하고 나서 병력을 빼게 만들고 싶다. 근데 거의만 보고 있는 건 좀 불편하다 싶으면 그냥 시프트 찍어놓고 빼주기만 해도 돼요. 그렇게 되면 알아서 때리고 알아서 정리하고 빠지기 때문에 좀 그런 꼼꼼함이 좀 플레이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클론을 세 개 끌고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당장 문성원 선수가 이제 미니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 딱 인프라 구축하는 거나 트리플 타이밍, 뭐 지금 당장 건설 로봇자 모든 부분들이 문성원 선수가 앞서고 있어요. 근데 소수의 병력들이 이제 미니맵을 못 보다 보니까 놓치면서 조금씩 고정제가 따라와주는 그림인데, 이런 식으로 이득을 오히려 역으로 걷어줘야죠. 네. 상황을 더 좋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저런 이제 세세한 그런 그 작은 싸움에서 뭔가 좀 안 풀린다 싶으면 그냥 묵직하게 경기 이끌어가도 좋아요. 그냥 큰 싸움 위주로. 그렇죠. 일단 네. 문성원 선수가 진짜 오랜만에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실수는 진짜 많아요. 지금 당장에 보호구도 막혔기 때문에 찌르는 타이밍을 오히려 포기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굳이 무리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반면에 바이킹이 있거든요. 트리플이 먼저 준비되고 수비를 했기 때문에 턴이 나에게 넘어왔다는 걸 알아서 문성원 선수가 공격적으로 한번 해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실패했으면 다시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다시 좀 여유있게 돌아가야죠. 네, 두기의 반카막이. 오늘 고명 선수가 정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서 문성원 선수가 이런 식으로 순간폭탄 드랍으로 이득을 거둬주는, 상황을 반전시켜주는 식의 플레이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묵직하게 가야겠죠. 네. 최근에 이맵에서 이제 조성주가 김기용을 상대로 전진병력 막히고도 운영가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런 묵직함을 좀 시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확실히 지금 그래도 문성원 선수가 좀 약간 작게 손해보는 장면들이 있었어도 트리플이라는 그 큰 줄기를 잡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인구수도 조금 더 빨리 확보할 수 있는 거고, 특히나 업그레이드 약간 반박차 빠르잖아요. 이런 걸 계속 알고 활용해야 돼요. 네. 일단 한방 쾅은 사실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게 반감하기 숫자 때문이에요. 반감하기 네. 두 개가 있는 고병제이기 때문에 방해 매트릭스를 써도 두 배 이상 쓸 수 있는 거라 전차 숫자가 동수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문성원 선수가 손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문성원 선수는 전차는 그냥 가는 척만 압박만 해주면서 해병과 의료선만 따로 움직이는 식의 플레이가 필요한 겁니다. 전차 지금 배치를 해놓고 있고 지금 기다립니다. 해방선까지 자리 잡고 있어요. 고병찬 선수는 의료선을 늦게 확보했어요. 대신에 반감하게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바이킹, 그 다음에 이제 제공권을 확보했다 싶으니까 해방선 준비해주면서 완전 진짜 수비 위주로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걸 문성원 선수가 좀 느꼈으면 이럴 때 배짱을 부려도 좋았어요. 네. 상대가 괴롭고 버티고 있잖아요. 자신 의료선이 있기 때문에 기동성이 좀 더 있고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서 차라리 타이밍 잡기 어렵다 싶으면 확장 지향적인 플레이를 한 번 더 고집해도 괜찮습니다. 네. 일단 팔가스에 사령 고지하면서 그 느긋하게 플레이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에 계속 힘 주고 있으면 네, 천천히 위치 잡아보고 파이널트릭스. 아 근데 이거 얻었었을 때 결국 못 들어가면 고병제의 네. 저 밤카마기가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렇지, 에너지가 남아있고 결정적으로 와, 빈틈 찾았다, 와 이걸로 뚫을 수 있다 하기 어려운 게 해방선 때문에 안 돼요. 네, 위에 추가 해병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뚫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상황이 굉장히 좋은 건 맞는데, 원래 지금 당장의 센터를 잡은 상태로 팔가스의 사령고를 완성시켰다면 오히려 테크에서도 멀티에서도 앞서면서 고병 선수가 되게 급해졌을 거예요. 네. 되게 조급해졌을 건데, 사이클론 하나가 12시 지역 쪽을 선회하면서 안마당 지역 쪽까지 들어갔을 때 상대방이 아이고! 병에 나오는 거에 의료선이 잘렸고요. 그럼 안마당 지역 쪽에 폭탄 드랍 가려고 두 지역 쪽이 지금 태웠는데 적이 한번 대박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대비가 되어 있으면 의미가 없고요. 안마당 쪽에 기다리고 있어요. 와, 이건 고병 선수가 예상을 하고 있네요. 뭐 이 타이밍에 분명히 문성원이랑 들어온다. 네. 이게 특히나 이제 1세트를 해보니까 문성원 선수에게 기본기를 전혀 밀리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세트 때는 정말 불리할 전정 느긋하게 하면 된다. 느긋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멀티 타이밍만 체크하는 거고요. 이거 약간 초중반에 불리했었지만 그 경기를 이맵에서 역전을 했었던 조성주 선수처럼 고병 선수는 3-3업 타이밍까지도 생각을 할 정도로 최대한 버티고 있어요. 이거 어차피 후반 싸움을 끌고 가면 특히 200-200 싸움은 컨트롤 그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대규모 병력은 내가 더 관리 잘할 것이다 라는 걸 믿고 지금 그냥 계속 공략만 보고 있잖아요. 문성훈 선수가 이 싸움에 밀리면 안 됩니다. 네, 일단 네. 결국에는 다 뺏겼습니다. 트리플 타이밍은 조금 더 앞섰고 업그레이드도 앞섰으나 공방 사업을 눌러주는 거나 지금 팔가스를 활성화시키는 타이밍 자체가 크게 차이가 이제 안 나기 시작해요. 인구수 거기가 결국 다 따라왔고요. 이 와중에 여전한 변수는 반감하게 두 개를 갖고 있는 고병제이기 때문에 찌르러 들어갈 땐 문성원 선수가 힘이 훨씬 세거든요. 네, 병력 가출이 좀 들어가는데 아래쪽 자, 그나마 위아래로 좀 병력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고병 선수 입장에서 너무 깊숙이 왔거든요. 이거 활용해야 됩니다. 끌어먹어야죠. 밤까마귀 일단 끄는 건 좋은데 고병 선수도 여기서 무리할 필요 없어요. 아래쪽에 전차 3개 지금 자리 잡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바이킹 관이 중요해요. 지금 해병이 많이 나가 떨어져서 대놓고 전차 앞에 내리는 플레이 커버 못 합니다. 이 병력이 합류되기 전에 문성원 선수가 덮쳐서 이 병력을 잡아먹는다면 상황은 또 다시 한번 문성원 선수가 좋아지는 거죠. 위쪽 해병 자극제 약간 늦었어요. 약간. 그래도 아래쪽 병력이 합류되기 전에 먼저 전차를 끊어주고 전차가 여기 병력 이제 파고듭니다. 아, 위쪽 전차도 모두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어요. 오. 자, 문성원 선수가 뭔가 더 큰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기회치고는 뭔가 성과가 없어요. 그렇죠. 많이 놓쳤어요. 이전부터 의료선이 계속 갈가먹히다 보니까 결국 의료선 차이도 지금 많이 나고 있고 전차를 두 개씩 양산하고 있었지만 공성모드가 안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활용해서 압도적이지가 못했죠. 일단 이렇게 되면 문성원 선수가 그래도 방금 그 플레이에서의 손익 계산을 빨리 해주면 딱 눈에 띄는 거 하나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 고병 선수의 바이킹이랑 밤가방이 다 떨어뜨렸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내내 해방선 때문에 조금 전진 라인 그 기지를 구축하기 어려웠던 문성호 선수가 이번에는 역으로 자신의 공중 병력을 먼저 준비했을 때 제공권을 확보하고 버티는 것도 가능하고 네. 아니면 원하면 밀 수도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바이킹 계속 찍어준다면요. 네, 고병재 선수들이 우주공항을 더 올리고 있어요. 일단 위험해 보이는 건 고병재도 우주공항 내리면서 체제 변환하기 위해 시간 벌어야 돼서 9시 정도에 병력을 크게 돌렸거든요. 근데 문성호 선수가 이쪽으로 내려오는 걸 고병재가 알았어요. 그럼 엘리전 양상을 억지로라도 만들 수 있는 게 고병재거든요. 네, 파고 들어갑니다. 자, 이럴 때 문성호 선수가 그냥 세게 들어가면 좀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일단 밤까마귀가 없는 고병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엘리전을 그린다고 해서 문성호 선수가 크게 나쁠 건 없는 거죠? 네, 들어가네요. 들어갑니다. 다만 네, 뽑았어요. 확장만 깨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고병 선수가 미리 확보하고 있는 확장이 워낙 많아서 아, 본진까지 장악해야 되는데 문제는 의료선이 부족하네요. 그럼 이제 문성호 선수가 멀티를 다 날려야겠죠? 3시 지역 쪽까지 지금 취소시킬 수가 있는 상황인데 플러스로 6시까지 깨줘야 됩니다. 그렇죠. 6시까지 깨게 된다면 앞마당과 12 지역 쪽에 생성을 새끼고 버틴다는 가정하에 문성호 선수가 상황은 여전히 좋을 수 있는 거죠. 일꾼까지 동원하면서 이 병력과 집착을 펼쳐주겠는데요. 문성호 선수 판단 너무 좋아요. 저희 밀었습니다. 네, 고병 선수 입장에서 12시 앞자까지 밀었어야 좀 할만했었는데 네. 깨지 못하면서 오히려 이제 6시가 가장 중요해졌죠. 네, 사령부 지금 잠긴 상황이고 고병 선수가 좀 급하다 보니까 지금 해방선을 4개까지 찍어주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문성호 선수 입장에서는 나쁜 거 아닙니다. 해방선이 나온다 하더라도 해병 숫자가 많고 지금 허리 라인을 끊어놨기 때문에 병력 자체가 라인을 조금씩 밀어낼 수가 없어요. 고병재가 네 지금 대치 상황이고요. 의료선에 병력 태우고 있습니다. 고병재 확장 복구는 문성호 선수가 빨랐습니다. 운영적인 측면은 일단 괜찮은데 대신에 고병 선수는 이렇게 되면 전술적인 플레이로 이걸 따라잡으려고 할 거예요. 네. 그게 저는 이제 다시 한 번에 병력 돌려주는 거겠죠. 지금 당장에 문성호 느껴야 됩니다. 스캔 풀었는데 이전에 많았었던 그 의료선이 없어요. 의료선이 없어요. 이거! 자, 고병재가 먼저 봤고요. 아, 이거 돌아가야 돼요. 이거 사령부까지 설마? 예, 돌아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여기는 되게 근데 여기까지 올라오면 올라와주면 오히려 문성호에게 기회가 있거든요. 네. 오히려 이 의료선을 다 잡아먹으면서 앞마당 쪽은 여전히 조여주고 있잖아요. 센터 지역 쪽에 살포도 지켰고요. 그렇죠. 여기서 전차 위치 잡고 그나마 이럴 때 이제 바이킹 컨트롤 좀 아쉬워요. 바이킹을 때리다가 살짝 빼주고 태웠을 때 노렸으면 조금 더 의료선 떨어뜨릴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노리지 못했던 거 이제 문성호 선수가 이제 반대로 고병 선수는 저 의료선 플레이를 딱 급한 분을 껐지만 여전히 확장 부족합니다. 이 세기 저게 살아가나요? 와 이게 세기 죽고 자면 살 것이다. 이야. 그러면서 입구를 여는 데 성공. 일단 근데 이걸 열게 되면 문성원 선수 입장에서도 조금 더 급해질 텐데 오히려 느긋할 필요가 있죠. 우주공항 선체까지 출발했고 중앙지역 쪽 멀티를 지켰으니까 근데 이거 지금 전술 플레이 다시 요구됩니다. 고병 선수의 플레이에 따라선 오히려 저 전진 문성원 선수의 병력을 잡아먹을 수도 있는데 역으로 잡아먹힐까봐 의료선 빼버렸죠. 일단 고용 선수가 앞마당과 본진 쪽 자원이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저 6시 지역 쪽 멀티 많이 남았어요. 그럼 문성원 선수도 그냥 중앙 지역 쪽에 두 개 멀티 가져가고 있으니까 병력을 나눠가도 되는 겁니다. 근데 해방선이 많아서 이거 문성원 선수가 그냥 바이킹 수 따라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주공항 지금 두 채 늘려놨죠. 그럼 총 세 채로 바이킹을 양산할 텐데 그 전 고병재가 이거 뒤에 이거 전차차이 병력으로 전차로 나긴 하는데 해방선이 이걸 커버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해방선 그래서 문성원 선수는 상대가 아예 좀 그 빈틈을 노출하지 않는 이상 힙으로 뚫기는 어렵습니다. 저 해방선이 뭐 가만히 있지 않은 이상은요. 방금 그렇게 많은 해병이 빨려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해병 숫자가 거의 10개가량밖에 차이 안 난다는 건 문성원 선수가 그만큼 병력이 많았던 거예요. 네. 느긋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방선 봤으면 바이킹 모아주면서 제공권 한번 빼앗아 와야죠. 멀티는 더 많으니까 지금 4개씩 찍고는 있습니다. 문성원 선수 그래도 그 와중에 문성원 선수 저런 플레이 좋네요. 전차 다 공성모드 하지 않고 하나씩만 중간중간에 공성모드 해주면서 자극제 쓰고 확 쫓아오지 못하게 하는 플레이는 좋긴 합니다. 여기서 근데 문성원 선수가 공성모드 하면 안 돼요. 지금 해방선이 딱 원하는 위치거든요. 허리 라인을 딱 잘라주면서 자리를 잡고 전차 싸움에서 이득을 거둔다가 고병재의 욕심이었는데 그 욕심에 그대로 당할 뻔했어요. 네. 지금 이렇게 되면 바이킹 수 중요해요. 문성원 선수가 바이킹을 찍긴 했으나 아직 고병 선수의 바이킹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저 해방선을 지킬 수 있으면 고병 선수는 파고드는데요. 이번에 싸움을 겁니다. 이길 수 있는데 고병 집중에서는 이거밖에 없는데 발키기만한 문성원이 치고 들어갑니다. 밀어 취재 MMA. 자, 이번 경기에 한 번의 타이밍, 공격 타이밍이 또 승리를 만들어냈네요. 네, 문성원 선수가 초반에 유량을 그렇게 극대화시키지 못하긴 했으나 결정적인 장면에서 1세트 때 아쉬웠던 그런 플레이들을 많이 반응했었고요. 반대로 고병 선수 입장에선 마지막에 조합은 조금 더 괜찮긴 했으나 상대보다 한타 하나만 써가 늦다 보니까 너무 마음 급했죠. 네. 사실 중앙 지역 쪽에 멀티가 6시 지역 쪽에 한타가 딱 벌어지기 전에 그 멀티 화면들이 잡혔었는데 그때 고병 선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건설 로봇을 최적화 시켜주지 않으면서 센터 지역 쪽에 방향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건 고병재가 좋은 자리를 잡으면서 들어가겠다였는데 오히려 문성원 선수가 바로 덮쳐버리니까 오히려 고병 선수의 포지션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고 조합에서 밀리는 고병재가 패배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문성원 다운 그 날카로움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싸움을 치겠다 했어요. 네. 방금 센터의 승리면 문성원 선수는 몇 가지 알았을 겁니다. 안 되는 작은 싸움 과감하게 포기하고 큰 싸움을 끌고 갔을 때 오히려 경고 생겼다. 그리고 유닛 하나하나를 아꼈을 때 나중에 그런 것들이 또 다른 그런 게 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걸 알았을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때 더 완벽한 경기 해줘야 되겠죠? 경기를 끝냈습니다. 세 번째 대결의 시작! 결승! 매치 3, 파이트! 16피트에서 세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고병재. Psystorm Gaming, Gumiho. 문성원 선수에게 일격을 허용하면서 경기 내줬습니다.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갔지요. 세 번째 경기를 따내야 승자전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빨간색 문성원 선수. MMA. 3년 만에 돌아온 문성원 선수가 한 세트 승리로 장식했어요. 네. 근데 이게 아마 1, 2세트를 치르면서 양 선수가 느낄 텐데 진짜 확장 빠르면 그거 꽤 오랫동안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확장 중심의 플레이가 당연히 요구된다라는 걸 느낄 텐데 이쯤 되면 이제 그걸 역으로 노리는 플레이도 한번 써볼만 하죠. 특히나 문성원 선수가 1세트를 완패하고 나서 2세트 때 좀 많이 위축된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병력을 흘린 건 좀 많긴 해요. 사실 반응을 못한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해서 미니맵을 놓친다라는 느낌은 강했지만 결국 그 큰 그림에 대해서는 고병재에게 안 밀렸잖아요. 네. 드림캐쳐라는 맵은 고병재가 골랐음에도 불구하고 문성원 선수가 큰 그림에서 앞섰다라는 건 16피트는 조금 더 큰 후반전을 바라볼 수 있는 맵이라 고병 선수도 조금 더 집중해서 또는 이제 메카닉을 한 번 더 꺼내줘야겠죠. 네. 2세트 때 뭐 거의 후반 유닛들까지 다 등장하긴 했는데 어쨌거나 그 승리의 1등 공신은 투사이클론이 타고 있었던 의료선이었어요. 그게 이제 자신 앞마당, 그 문성원 선수의 앞마당 확장이 대위기인 상황에서 벙커 완성된 시간 끌어주고 상대의 꼼꼼한 플레이 하지 못하게 그때 반감하게 하나 터져버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플레이가 나오게끔 만들었던 건 이제 시전 그 의료선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 아마 이제 그렇게 유니 하나하나 그러니까 중년 위띠를 끝까지 재활용하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는 걸 문성원 선수도 느꼈을 거고 고병재 선수도 네. 느꼈겠죠. 그렇죠. 승리를 따내면서 문성원 선수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그 감이라는 게 돌아오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문성원 선수가 경기 시작 전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대회 체질이니까 형 오늘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막 이제 저와 함께 얘기를 할 때 문성원 선수가 대회 체질인 줄 알았는데 막상 최근에 막 홈스토리컵이라는 해외 대회를 나가보고 온라인 대회를 많이 떠보면서 느낀 건 옛날과는 다르게 긴장이 좀 많이 되더라. 제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된다. 근데 연습은 진짜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2세트 때 준비됐던 모습이 어떤 것인지는 완벽하게 선 보였어요. 네. 뭐 원래 그렇죠. 이게 아무리 이전에 뭐 제집 드나드는 것처럼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돌아다녔어도 오랜만에 대회 그렇죠. 나가다 보면 긴장이 되고 특히 네. 뭐 대회가 아니라도 그냥 막상 많은 예비역들도 느꼈을 거예요. 그냥 그 군 복무 끝내고 그냥 꽈방에만 네. 들어가도 뭔가 어색하고 말도 못 걸고 예, 밥도 왠지 혼자 먹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낯설 것 같아요. 네, 좀 낯설고 그런 이게 자신감을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네, 좀 걸리죠. 근데 지금 문성원 선수가 말을 걸어줘야 이제. 문성원 선수는 지금 전역하자마자 경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역하고 사실 1년도 안 됐어요. 그 안에 준비를 하면서 예선을 참여했었고 그 당시에는 사실 되게 아쉽게 막 조지현 선수에게 또 패배를 했었는데 이번 예선에선 조지현 선수에게 또 복수를 해줬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문성원 선수가 폼이 점점 돌아오고 있다. 그 판자기의 능력을 선보일 수 있는 건 사실 8강부터잖아요. 다
다전제를 치르면서 문성원 선수는 감각을 찾고 싶을 겁니다. 그건 정말 GSL이 적격이고요. 네. 일단 빌드는 이제 16비트 맵에 일반적인 플레이로 양 선수가 일단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전진 건물 양 선수가 열심히 찾아주면서 이제 뒷마당 빠르게 가져가는 군송장 더블 빌드를 이제 써주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양 선수의 판단이 워낙 비슷하다 보니까 트래플까지 이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1세트와 같은 빌드를 꺼내주고 있는 고병재 선수인데 문성원 선수도 비슷하게 갑니다. 1세트와.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다른 걸 얘기하자면 해방선이겠죠. 양방향을 노려주려고 하는데 저 사이클론은 이번 경기에서 절대 잡혀선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입구 쪽 위험할 수 있어요. 우선 돌린 만큼. 네, 중요한 정보를 일단 제기. 입수했죠. 상대가 강하게 찌를 수 있다. 위쪽에 올라오는 사이클론 봤거든요. 이거 해방선이 나오자마자 자리 좀 잡아줘야겠네요. 이거 트리플 탄환봇 때릴 때가 아니었어요. 네, 같이 때려야 돼. 이건 연차하면 본진 바꾸기까지도 네. 고려해야 될 정도입니다. 자, 사이클론 좀 생겨 들어온 상황에서 일꾼까지 동원하면서 일꾼 손해가 좀 누적되고 있거든요. 결정적인 장면. 네, 재영기 선수님 손해가 누적되고. 네, 이미 너무 큰 피해입니다. 네. 사실 여기서 경기가 끝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피해를 네. 입었죠. 네, 12기. 그래도 이제 트리플 지역을 한번 취소시켰고 맞게 됐고 이 병력을 살려갈 수 있다면 운영할 수 있어요. 무조건 살아야 돼요. 저거 정리되면 거의 키보드에 손 올라가요. 네. 아, 원래 한 손은 올라가 있지만 이제 두 손이 올라갈 수 있죠. 지금 그래서 제 일꾼수 차이가 지금 10기가량 벌어진 상황이고요. 사실 서로 투베이스인데 일꾼이 10기가량 최적화가 안 된 상태에서 10기 차이는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문성호 선수가 이 병력 되게 소중하게 잡아달라고! 소중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아케이드 아케이드! 내려 네, 근데 고병 선수 약간 늦게 반응해서 네, 늦게 반응한 것 때문에 네, 하나 아케이드 아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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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넘어가요! 부스터가 없어요! 부스터가 없어요! 부스터! 이야! 터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고병 선수가 네. 재미봤죠? 네, 이득 본 거예요. 저게 살아 돌아갔어야 문성호 선수는 저 플레이 덕분에 따라갈 수 있는 그 시작을 할 수 있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그래도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던 건 트리플을 대놓고 지었다라는 점. 그리고 사이클론 이후에는 바로 공성전차를 찍어주면서 상대보다 네. 체제를 한 발 더 앞서간다는 건 충분히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고병 선수는 이전에 이득을 거둬놨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사이클론을 써주면 좋은 상황인데 우주공항을 못 올렸기 네. 때문에 견제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성호 선수님 계속 그러면 이거 1, 2, 3세트 다 계속 비슷한 생각할 것 같은데 와 내가 반응 조금만 더 빠르면 질 게임도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이길 게임은 더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방금도 반응 빨랐으면 훨씬 더 재미봤을 거예요. 다만 문성호 선수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그런 거라서 약간 이해가 되는데 반대로 고병 선수는 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좀 더 빨라야 돼요. 이거는 문성호 선수의 그냥 감입니다. 이게 준비된 타이밍. 아, 이 맵에서 16비트를 하게 되면 트리플을 지어주면서 지금 당장 나가야지. 이게 아니라 경기를 치르면서 돌아온 감으로 지금 상황에서 내가 3전차 이끌고 나간 다음 벙커 짓고 조이면 내가 상황이 좋다라고 판단 내린 건데 이거 공성 모드 먼저 안 하면 잡아먹히거든요. 하고 싸워야 돼요. 네. 네. 모두 된 상태로 싸워야지 사이클론이랑 맞닥뜨렸을 때 공성 모드 하면 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대 화염차 숫자 봤으면 사실 이 병력은 슬슬 뒤로 빠져주는 모션 취해주는 게 네. 좋아요. 고병 선수 입장에선 화들짝 놀라서 전차를 눌러주고 있는데 이건 고병 선수가 좀 네, 좀 배짱이나 플레이 있는데 스케일 탐스로 봤어요. 이거 입구 열려있다? 앞마당 지역 쪽에 문성원 선수도 병력 배치할 수 있고 네. 오히려 언덕이 잡을 수 있는 문성원이거든요. 물론 전차 하나 나오긴 했는데 야 이거 들어오는 면역 확인했고 멀티데이킹 상당히 중요합니다. 언덕에 지금 전차 하나가 자리 잡은 상태로 건설복과 해병이 언덕에 똑같이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네. 이거는 구명 선수 입장에서 오히려 네. 역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죠. 네. 아 근데 문성원 선수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이거 빠져나간 날짜마자 바로 입성했으면 본진 장악도 쉬었을 텐데 네. 그래도 꼼꼼한 컨트롤 입구를 잘 잡습니다. 그래도 일단 어떻게 전차가 자리를 잡고 결국 이거 불곰이랑 전차가 나오게 되면 사이클로 잡았을 때 네. 화염차는 쉽게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바이킹 좋아요. 일단 고병제도 판단 좋습니다 지금. 근데 공성모드 하고 있으면 돌격모드 바이킹도 힘을 못 쓰고요. 공장 하나 깨졌어요. 자 이럴 때 엘리전텍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 전차가 많은 쪽 유리하고 네. 두 번째 우주공항을 지킨 쪽 유리합니다. 네. 일단 저 사이클론 자체만 잡아주게 된다면 결국 전차가 저 화염차를 다 잡아준 상태로 추가 병력을 보낼 수 있는 게 문성원이에요. 지금 당장 임수 차이는 30배락 차이 나지만 이건 네. 다 일꾼 차이거든요. 그렇죠. 일꾼이 좀 더딘 상황이라. 근데 고병 선수가 영리하게 해방사 찍고 있는데 정말 좋은 판단입니다. 옛날 네, 같으면 이럴 때 은폐벤시로 엘리전에 데뷔하는데 요새는 해방선이 있잖아요. 네, 해방선 두 개 확보되면
최소한의 뒷마당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문성원이 지금 바이킹을 찍어주고 있는 판단도 좋긴 하지만 해방선은 본진 쪽에서 바로 나오는 거고 문성원 선수는 자신의 본진 쪽에 상대 본진으로 나왔어요.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이클론을 결국 못 잡았기 때문에 이건 문성원 선수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우선은 병력을 뒤쫓는 물린 상황이고요. 자, 여기 있는 병력이 한 3기, 4기까지 남았는데 이 병력이 정리가 안 됐어요. 네. 특히나 여기서 문성원 선수 입장에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똑같은 메카닉 체제면 일꾼 이렇게 잡힌 것도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는데 근데 바이오이테라니 건설업은 이렇게 잡히면 광물 기반의 그런 그 체제라서 힘을 못 써요. 네. 고병 선수 지금 트리플 기반이잖아요. 사실 안마당 지역 쪽에 사령부 그대로 떠 있을 텐데 저 사령부에 돌려주게 되면 건설업은 두 배 차이는 너무 큽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자원 차체가 이제 되는 상황이고요. 네. 자, 병력 뒤쫓는 물리고 있는 문성훈 선수. 문성훈 선수 입장에선 이렇게 엇갈려서 이 정도 피해를 받았을 때 공방업이 됐으면 조금 더 어떻게 뭐 기회를 만들어 보겠는데 공인업 정도인 게 이제 이럴 때 좀 아쉬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네. 자극제가 돼 있다면 참 좋았을 거예요. 자극제와 방패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고 해병이 나오는 족족 바로 전투인의 소로 활용이 되고 상대방이 나오게 되면 바로 앞마당 지역 쪽에 기습해줄 수 있는 그런 병력이어야 되는데 자극제가 안 됐으면 병력 못 돌립니다. 네. 와. 자, 양쪽으로 해방선 돌리면서 자원줄에 문제가 발생하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네, 이것도 해방선이 이기면 앞마당 자원줄. 와! 내려서 이제 세기를 받고. 이건 약간 문성훈 선수의 이미지와 가까운 아기자기한 그런 그 컨트롤인데 이걸 고병 선수가 역으로 보고 네. 보여주고 있죠. 일꾼 피해가 지금 너무 커요. 사실 진짜 저 플레이는 문성훈 선수가 한창 잘할 때 전성기 때 보여주던 저런 아기자기한 아케이드 컨트롤이거든요. 네, 네. 이것도 이게 1인 말고. 아이고 돌격 모드로 바꿔주는 것도 좀 늦었기 때문에 그렇죠. 잡혀서 지금 고병 선수 광물이 1600가량이 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수가 두 배 차이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 지금 이건 고병 선수가 집중만 할 수 있으면 네. 지금 바로 사령부 늘어나고 있는데 메카닉으로 넘어가서 버티기만 해도 이건 문성훈 선수가 극복하기 좀 힘들 정도의 상황이에요. 네. 문성훈 선수가 이기던 지던 지금 1세트부터 2세트 3세트까지 계속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 그 레이턴시가 느껴지는 것처럼 반응이 약간 늦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극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반응이 빨랐을 때 훨씬 더 좀 괜찮은 상황을 만들 수 있었던 장면들이 계속 이제 연출이 됐고요. 반대로 고병 선수 약간 늦은 장면들이 나오긴 했으나 판단이 이제 빨랐기 때문에 그거 덕분에 이 3세트 유리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광물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포탑을 6개가량 지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안 지어도 되는 포탑인데 지금 당장에 남는 광물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포탑이라도 둘러쳐서 상대방이 폭탄 대라고 못한다면 앞마당 지역 쪽만 보고 지키기만 하면 되니까 네. 어차피 사람도 늘어났겠다 메카닉 체제가 완성되기 전까지만 버티면 돼서 포탑을 도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원을 써주고 있고 메카닉 테란 할 때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 나름대로 열심히 가스 쓰고 한다고 하는데 광물 남을 때 기분 진짜 좋아요. 그러면 가스를 다 쐈다라는 건 내가 가스병이 잘 찍고 있다는 뜻이고 광물이 남는다는 건 미사일 포탑 부르면 폭탄 대로 안 당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그럼 이거 내가 이길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지금 문성훈 선수 병력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고 그 빈틈을 화염처럼 찔러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없죠 병력이. 여기가 근데 여기는 좀 많이 핵심 지역이에요. 건설 로봇이 지금도 많지 않았는데 반응도 못했고요. 여기를 잡아도 여기 안 먹으면 그만이에요. 그런 거죠. 어차피 가스 기반 체제예요. 그래서 저 화염차가 여기서도 싸움을 이겼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성훈 선수가 운영 못 가거든요. 네. 사실 저 앞마당 지역 쪽을 잡은 상태로 바로 추가 사령부를 지어주고 순간적으로 자원 확보를 확 당겨야만 따라가는 그림이었는데 네. 오히려 잡은 건설로부터 잡힌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고병 선수는 건설못을 빼야 될 것 같은데 안 뺀 걸 보면 그냥 그래 잡아라 나는 그만큼 병력이나 더 찍어야 되겠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진짜 건설못 다 줘버렸고요. 네. 자, 이 병력 잡아먹기 위해서 도경으로 바로 정리 전차 정리했죠. 이렇게 되면 문성훈 선수 입장에선 주력 병력이란 게 없어졌죠. 그렇죠. 지지! 네. 자, 이번 세트 대결 고병재 선수가 마무리 지으면서 승자는 올라갔습니다. 문성훈 선수 상대로 해서 가파르게 성공을 했어요. 네, 3세트는 판단과 속도의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병 선수가 판단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조금 더 빨랐어요. 여전히 고병 선수도 자신이 알고 있다 보니까 내주기 싫었던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의 현역 선수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라는 욕심이 1세트와 3세트 때 완벽하게 드러났고 네. 보여줬죠. 네, 이렇게 첫 번째 매치가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매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준호 선수, 강민 선수의 승자가 고병재 선수 16강을 놓고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